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Then Joseph could no longer control himself before all his attendants. 그때는 언제죠?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넘겨줄 수 없고 대신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는 그런 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요셉은 더 이상 그 자신을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수행원들 앞에서 And he cried out. 그래서 그는 소리쳤어요. Have everyone leave my presence. 모두 내 앞에서 나가라. 이집트 말로 했겠죠. 그래서 So there was no one with Joseph when he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s. 그래서 그 누구도 요셉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란 말은 이제 이집트 사람 말하는 거죠. 언제요? 그가 그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릴 때에 이집트 사람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요셉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And he wept so loudly. 그리고 요셉은 정말 크게 울었습니다. That 그래서 the Egyptians heard him.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어요. 다 나갔어요. 문을 닫고 문 밖에 있었는데 하도 크게 울어서 요셉이 다그 울음소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And Pharaoh's household heard about it. 그리고 당연히 바로의 그런 식구들, 식솔들도 그것에 대해서 들었겠죠. Joseph said to his brothers.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I am Joseph. 저 요셉입니다. Is my father still living? 우리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시나요? 이때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말을 했겠죠. But his brothers were not able to answer him. 하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답변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답변할 수 없죠. 말은 우리말인데.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이집트의 바로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이해는 되지만 귀로는 들리지만 몸이 반응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Because they were terrified at his presence.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임재, 요셉의 임재,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형제로 같은 아버지 한 아버지의 형제로서 계시하십니다.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그러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Come close to me. 가까이 오세요. When they had done so, he said.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I am your brother Joseph.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니까요. The one you sold into Egypt. 형들이 저를 이집트에 판그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가슴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이러한 요셉과 형제들의 그런 재회와 같은 만남을 하게 될 것입니다. The one you sold into Egypt. And now, 지금, 자 이제, do not be distressed.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입니다. 번민하지 마세요. Do not be angry with yourselves for selling me here.
저를 여기에 파신 거에 의해 파신 것 때문에 판것 때문에 화를 내지 마세요. Because 왜냐면 it was to save lives that God sent me ahead of you.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 먼저 보내신 것은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바로 삶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정말 종교인들에게 속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일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아들 하나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물론 종교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선 믿는 이들,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올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10절입니다. For 2 years now there has been famine in the land. 2년. 지금 2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And for the next 5 years there will be no plowing or reaping.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도 plowing, no plowing. 쟁기를 갈지도 못, 쟁기로 밭을 갈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reaping, 수확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But 하지만 God sent me ahead of you.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Where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여러분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남은 자를 이 땅에 보존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And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So then, 그러니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는 형들이 아닙니다. But God,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유대인 종교인들도 아니고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군중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멘. He made me father to Pharaoh.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인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로는 아마 나이가 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셉이 마치 바로의 아버지처럼 만약에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지라도 요셉은 그에게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Lord of his entire house. 그리고 바로의 온 집안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Ruler of all Egypt. 이집트로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모든 믿는 이들 또한 그렇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Now hurry back to my father. 그러니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서둘러 돌아가세요. And say to him.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This is what your son Joseph says. 이것이 당신의 아들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God has made me Lord of all Egypt.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Come down to me. 저에게 오십시오. Don't delay. 지체하지 마십시오. You shall live in the region of Goshen.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And be near me. 그리고 저와 가까이 지내실 거예요. You and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your flocks and herds and all you have.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주들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양떼, 소떼, 그리고 모든 소유물도 함께 이곳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기근이 넘치고 저 우리가 살수 없는 이곳에서 악한 곳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린 상태라서 목소리에 좀 힘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I will provide for you there. 제가 그곳에서 고신이라는 이집트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Because 5 years of famine are still to come. 왜냐하면 왜 제가 그래야 되냐면 5년이라는 기근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Otherwise, you and your household and all who belong to you will become destitute. 만약에 제가 아버지와 아버지 식구들을 제가 먹이지 않는다면, otherwise 그렇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식구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destitute, 황폐케 될 것입니다. 이 destitute은 desolate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심판의 결과는 desolate, void, destitute 이런 형용사를 쓰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나온 용어들을 잘 살펴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특히 루시퍼, 마귀,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서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그런 계시의 영으로 빛비침을 받으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You can see for yourselve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신 스스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And so can my brother Benjamin. That it is really I who am speaking to you. 여기서 이제 you는 이제 형들이네요. 그렇죠? 형들 자세히 보실 수 있잖아요. 형들 스스로 힘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동생 벤자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요? It is really I who am speaking to you.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거, 요셉이라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잘 보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혀 아직까지도 계속 믿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Tell my father about all the honor accorded me in Egypt and about everything you have seen. 우리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내가 받은, accorded, 받은, bestowed, granted 이런 말이죠. given 이런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내가 받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런 모든 영광을, 그런 영예를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형들이 본 모든 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And bring my father down here quickly.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여기에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Then, 그리고 나서 요셉은 threw his arms around his brother Benjamin and wept. 그의 형제, 바로 동생 벤자민, 베냐민, 그 친동생이죠, 친동생이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And Benjamin embraced him and weeping. 베냐민 또한 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형을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의 다시 만남은 이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을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저의 확신입니다. 저의 확신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이 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 많은 믿는 이들이 나오기를 더 기다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 오실 것이라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And he kissed all his brothers.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입맞춤을 하고 and wept over them.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Afterward, 이후에 his brothers talked with him. 그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When the report was heard in Pharaoh's house, 그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렸을 때에 Joseph's brothers have come. 자, 요셉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을 때 It pleased Pharaoh and his servants. 그것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는 어디죠? 홍해에서 다 바로의 군사들 신하들과 다 죽었습니다. 네, 물론 그랬습니다. 근데 이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 천사들 또한 이온 땅에 믿는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고 그 기쁨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보좌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Say to your brothers, 너의 형제들에게 말하라. Do this, 이것을 하라. Load your beasts and go back to the land of Canaan.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하라고 바로가 한 말입니다. Load your beasts and go back to the land of Canaan. 그래서 너의 짐승들을, 그 당나귀겠죠? 당나귀에 짐을 싣고 go back to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14만 4천은 그 누구였어요? 첫 열매들이었죠. 14만 4천이 먼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나머지 믿는 이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 휴거는 언제예요? 그 대환란을 겪으면서 휴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같이 할수 있게 된다면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Take your father and your households, 너희들의 아버지와 너의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와라. And come to me, 나에게 와라. And I will give you the bes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함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다 썩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속한 이 영원한 왕국은 정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I'll give you the best of the land of Egypt and you shall eat of the fat of the land.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그런 풍성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면 강자 위에 생명나무, 매달 열리는 그 생명나무로 풍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And you, Joseph, are commanded to say. 그리고 요셉
너에게 내가 명령한다. 이 발언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Do this, 이것을 하라. Take wagons from the land of Egypt for your little ones and for your wives. 자, 이것을 행하라. 그 이집트의 땅에 있는 그런 마차들을 취해서 너의 그런 형제들의 그런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형제들의 for your wives 아내들 그리고 bring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하라라고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Have no concern for your goods 그리고 너의 그런 물건들 네가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마라. For the best of all the land of Egypt is yours. 왜냐하면 온 땅, 이집트의 온 땅이 가장 좋은 것들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요셉에게 명령해서 요셉이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부터 멸망을 당할 때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내 세탁기, 내가 좋아하는 그런 TV, 나의 그 외제차, 자가용 이런 것들의 미련을 남겨두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했죠. 지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믿는 애들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하늘로 이제 들림받게 하실 때 똑같이 믿는 애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 전혀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이 하늘에 속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너에게 주노라. 정말 그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Then the sons of Israel did so.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And Joseph gave them wagon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Pharaoh.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마차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And gave them provisions for the journey. 그리고 그 여행 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도 주었습니다. To each of them, 각각의 사람들, 형제들에게 he gave changes of garments, 갈아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But 하지만 to Benjamin, 베냐민에게는 he gave 300 pieces of silver, 300개의 그 조각을 주었습니다. 303개라고 하면 되겠죠? And 5 changes of garments, 그리고 옷도 5벌이나 주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정말 친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요, 다 다릅니다. 영광이 다 달라요. 구원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내셔서 하나님 어린 양께서 자원하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상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심판과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10개의 달란트로 또다시 10개의 달란트를 거둔 사람에게는 그열 달란트에 해당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다섯 달란트도 다섯 달란트의 그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러한 악한 종은 그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보상과 그런 벌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또 베냐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To his father he sent as follows.'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Ten donkeys loaded with the best things of Egypt.' 이집트에 나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잔뜩 실은 당나귀 10마리를 보냈고요. 'And ten female donkeys loaded with grain and bread and sustenance for his father on the journey.' 그리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다시 오는 그 길에 필요한 그런 곡식과 빵과 그런 서스터넌스 그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라든지 뭐
오일,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잔뜩 실은 또열 마리의 그런 암 당나귀들을 보냈습니다. So he sent his brothers away. 그렇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And as they departed,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he said to them, 요셉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부를 했죠. Do not quarrel on the journey. 그 여행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할수 있는 그런 보혈을 예수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죄가 끝났고 불평, 불만, 비난 다 끝났어요. 모든 정죄가 끝났어요. 사탄은 계속 정죄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그 영원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And they went up out of Egypt.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간 거죠. And came into the land of Canaan to Jacob their father. 그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And they told him saying, Joseph is still alive. 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And he is governor over all the land of Egypt. 그리고 이집트 온 땅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무슨 말을 했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짐승에게 찍기 죽은 게 아니냐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인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겠죠, 아버지에게. 요셉을 만나기 전에. And his heart fainted. 그 야곱의 이제 마음이 이제 fainted. 덜컹한 거죠. For he did not believe them. 왜냐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aint라는 것은 기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한 거예요. 이 녀석들이 또 지금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철렁했던 거예요. And they spoke to him all the words of Joseph. 그러자 그들이 요셉이 한 모든 말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Which has spoken to him. Then 요셉이 한 말이요. And he saw the wagons that Joseph had sent to carry him.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그 요셉이 그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 그 마차들을 보았습니다. And 그러자 그 형제들의 말, 아들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아마 그 마차는 요셉을 생각나게 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셉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색동 옷을 그 색깔이 많은 컬러풀한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찢어 발겨졌을 때 그것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차는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타야 할그 마차는 분명히 그런 색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표시를 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차를 보았을 때 The spirit of Jacob, their father, revived. 야곱,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revived, 살아났습니다. 야곱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 또한, 또 시므온은 잡혔고, 그리고 베냐민 또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이미 그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And Israel said,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는 말이, It is enough! 자, 이젠 됐다.
더 이상 말안 해도 된다. 충분하다. Joseph, my son is yet alive.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구나. I will go. 나는 가서 see him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만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다 살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을지라도 부활한 몸을 입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요.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믿는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